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유방센터의 정승필입니다. 요새 좀 여러 가지 이슈로 많이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의 주제는 유방암, 흔히 알고 있는 오해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많은 환우분들이 암을 진단받았을 때나 치료 중에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시고 많은 궁금증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유방암 환우총 연합회에서 이 Q&A 상담실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질문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거의 의료진과 유사한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처음 진단받아서 너무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여러 질문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오해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질문만 보셔도 근육이 많으면 전이 될까요? 뭐 이런 식의 질문이 좀 있으세요. 제가 이제 질문을 몇 가지 더 보여드리면, 특정 회사에서 나온 특정 보충제, 건강식품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개똥, 숙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 발효액, 오디나 민들레 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설명을 드려도 잘, 또 다른 분들이 계속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이 한국혈액암협회에서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진료실에서 엄청 많이 들어요. 유방암과 우유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유를 드셔도 되는지, 아니면 드시면 안 되는지,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유방암하고 우유를 왜 같이 엮어가지고 생각하고 질문하시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이 검색창에 쳐봤더니, 우유가 유방암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우유가 유방암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건지 아주 다양한 글들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저런 이유로 질문을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1번. 요새 가장 뜨거운 주제죠. 개구충제 먹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잠깐만요. 먼저 이게 왜 나왔냐면, 이거는 작년 5월, 6월 중에 더 선이라는 잡지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석 달밖에, 암 때문에 석 달밖에 수명이 남지 않았는데, 개 덕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암이 다 치료가 됐다. 라는 식의 기사가 나왔거든요. 좀더 보면 이게 개구충제예요. 여기서 쓰인 펜벨라졸이라고 개구충제를 이 약을 먹었더니 폐에 있던 암이 다 사라졌더라. 라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일단 이더 선이라는 잡지 자체도 믿을 만한 잡지가 아닙니다. 영국의 가장 유명한 황색 저널이라서 자극적이거나 사실이 확인이 안된 루머 등의 그런 스캔들에 특화된 저널이에요. 근데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많은 의사들이 이 개구충제 때문에 검색을 많이 해봤죠. 펜벨라졸이라고 이거를 이제 의사들이 여러 논문을 찾아봤더니 실제 대부분은 이제 암과는 관련이 없는데, 암과 관련 있는 논문은 한 30편쯤 나왔고, 그 대부분의 논문은 세포 실험에서 해봤더니 효과가 있더라는 논문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람에게 적용하려면 세포 실험을 하고, 동물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세포 실험은 가장 초기의 실험이고, 저도 만약에 세포 실험만으로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기적의 약재들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세포 실험은 전혀 의미가 없고 이게 동물과 임상 실험을 통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동물 관련 논문이 한네 편쯤 있는데 모두 이 개구충제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결론을 내렸고 암 치료 효과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개구충제는 이 마이크로튜블이라는 우리 몸에
세포 성분을 막는 건데요. 이 마이크로튜블은 세포가 복제한다거나 아니면 세포의 분열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충제를 먹게 되면 이 선충들이 굶어 죽게 되는 건데, 이 기전을 이용해서 이미 의사들이 항암제를 만들었어요. 똑같은 거의 유사한 성분의 항암제를 만들었고, 이 항암제는 꽤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림프종과 백혈병의 치료가 백혈병에만 작용이 되고 유방암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이암 때문에 치료 효과를 보고 싶다면 구충제를 먹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만든 유사한 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이 구충제 자체는 치료 효과가 확실치 않고 치료 효과에 비해서 간독성이나 신장 독성 등 부작용이 심합니다. 또 유사한구제 항암제가 이미 개발되어 있고 그 약은 림프종이나 백혈병 치료제이기 때문에 유방암 환우분들은 그거에 대해 드실 필요가 없고 전혀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음식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우유, 두유, 콩, 석류, 뭐 흑삼, 홍삼 뭐 엄청 많습니다. 이거를 제가 일일이 다 대답해드리긴 그렇고 대표적인 것만 몇개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유죠, 우유.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저희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우유 먹으면 안 된다는 데부터 우유를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우유가 뼈를 약하게 한다는데요. 아니면 유방암 환자는 우유 먹으면 안 된다는데요. 이게 질문이죠. 하나씩 이제 알아보면 우유에는 칼슘과 비타민 D 그리고 인 포스페이트 함유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칼슘하고 비타민 D는 그 자체가 뼈를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드시는 게 좋아요. 이걸 드신다고 해서 뼈를 약하게 하진 않고 게다가 이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멸치나 콩 이런 음식에 있는 칼슘에 비해 흡수가 훨씬 더잘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것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돌아가 보면 어떤 책이 있었나 봐요.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 하는 이유라는 책을 썼는데 이 저자는 우유에 들어있는 IGF-1이라는 그 인자 때문에 유방암을 더 악화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라고 실제 이 성분은 유방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을 악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이 우유에 들어있는 이 성분은 극히 적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최근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유방암과 우유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매일 우유를 한잔 이상 마실 경우 유방암 발생 위험을 거의 절반 가까이 낮춰준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알아봤더니 한국인 9만 명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죠. 엄청 큰 인원을 대상으로 했고 하루에 한컵 이상 섭취할 때 유방암 발생률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진은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칼슘과 비타민 D로 인한 암 예방 효과로 추측하기 때문에 우리 환우분들은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뼈 건강과 또 전신 건강을 위해서 우유를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콩도 많이 물어보세요. 석류도 많이 물어보시고 이것도 좀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콩과 두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천연 에스트로겐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호르몬제 기능을 억제할 거라는 근거하에 콩이나 두부 등을 드시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함유된 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실제로 콩과 두부 등을 뭐 일상적으로 드시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유사하게 석류에도 에스트로겐을 만드는 전구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엘라지타닌 리그난이라고 석류의 껍질하고 씨앗에 많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또한 유방암 치료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제 이론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데
그 양이 극히 적기 때문에 뭐 드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비타민과 미량 원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석류를 좋아하시는 분은 마음껏 드셔도 돼요. 다만 아까 그 콩이나 석류를 아주 과도하게 농축한 경우에는 이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농축액은 드시지 말고 일반적인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 취향껏 드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많아요. 뭐 홍삼, 흑삼, 논이, 크릴, 새우, 오일, 뭐 기타 등등의 건강 보조 식품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좀 이제 뭉뚱그려 설명을 해보면 우리 환우분들이 이런 거를 드시는 이유는 암을 예방한다거나 아니면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믿음으로 드시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암을 예방할 것으로 판명된 물질들이 있어요. 항산화 물질, 비타민, 파이토케미컬, 이름도 참 멋있죠. 무기질, 미량 원소, 기타 등등의 암 예방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일일이 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상 간략히 보면, 암 환자에게 좋은 음식이 있어요.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이게 나쁜 겁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물질입니다. 비타민과 미량 원소 야채고, 이 성분들이 어떤 대단한 음식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레몬, 오렌지, 땅콩, 당근, 수박, 어패류, 육류,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들에 있고, 그 외에 또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면역 기능을 증가시키고 뭐 해독작용을 하는 게 있는데, 이 성분들 또한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렌지, 당근, 된장, 간장, 딸기, 양배추,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음식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무기질도 그냥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다 우유, 채소, 간은 좀 그렇네요. 고기, 굴, 달걀, 달걀 노른자, 조개 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대단한 음식을 드실 필요는 없어요. 모든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고기, 야채 등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 섭취 비법이기 때문에 특별히 건강 보조 식품을 찾아서 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만 이렇게 하고 도대체 어떻게 먹는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저희 병원 영양팀에서 예로 든 겁니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거예요. 밥하고 국하고 야채, 생선, 그리고 야채 많이 먹고, 그리고 우유도 먹고, 중간중간 과일 같은 걸 드시면은 더 이상의 다른 특별한 그런 약재라든가 보충제를 찾아서 드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암 관련 의료진들이 권하는 것인데, 이 합성 보충제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유방암 치료제와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치료 효과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암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보충제를 드시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의 가이드라인이고. 근데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니네가 아무리 뭐라 그랬든 나는 먹고 싶다 라면 어떤 약을 드시는지 담당 선생님에게 그 약물을 물어봐서 드셔도 되는지, 지금 드시고 있는 다른 약과 상호작용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신 후에 드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법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적의 약물은 없기 때문에 체중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채소, 야채, 기타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거는 수술 전에 많이 물어보세요. 이것도 이제 수술이나 항암 전에 몸보신하라고 한약을 지어주셨는데 먹어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되지 않아요. 제가 강조의 의미로 빨간색으로 쳤습니다. 이 한약이나 보충제 등으로 인해서 간이나 신장 기능이 약화되면 수술을 연기해야 돼요. 또 항암 치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보충제 때문에 항암 중에 혹은 항암 전에 이 치료가 계속 연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제일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한약이라든가 보충제 등은 치료 전이나 치료 중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가슴 쪽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죠. 가슴 성형을 했는데 유방암이 더잘 걸리는지, 아니면은 제가 이제 가슴 성형을 해도 되는지 많이 물어보세요. 이게 이제 가슴 성형하는 보형물입니다. 보형물은 이 유방 한가운데 넣는 것이 아니라 유방 조직의 뒤, 아니면은 최근에는 유방 조직에 있는 이 대흉근 뒤에 있기 때문에 유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방 검사도 전혀 검사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가슴 성형과 유방암 혹은 유방 검사랑은 관련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보형물을 넣은 다음에 발생한 림프종,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죠.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유방암은 유방 조직 안에 암이 생기는 건데, 이 림프종은 유방 조직하고는 상관없는, 유방암과 상관없이 이 보형물의 피막에 생기는 림프종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수술하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염려를 하시고 있는데, 일단 유방암이 아니에요. 유방이 아닌 보형물 주변에 생기고 그 확률은 굉장히 드뭅니다. 이 보형물을 넣은 아주 위험하게 보면은 3천 명 중에 한분 아니면은 8만 명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시피 하고 지금까지 한국인은 제가 알기로는 한분 혹은 두분 정도만 걸렸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건 없고 또 발견되면 무슨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되게 이제 보형물과 피막만 제거하는 그 수술로 대부분 완치가 돼 때문에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유방암 혹은 림프종 관련 단체에서는 가는 위험성 때문에 예방적으로 이 수술을 예방적으로 없앨 필요가 없다고 권하고 있으니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유방 관련 검사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가슴이 큰데 유방암이 더잘 걸리나요? 많이 물어보시죠. 일단 이 유방이란 것은 실제로 모유수의 영향을 기능을 하는 이 유방 조직이 있고 그 주변에 그냥 다 지방 조직이에요. 근데 유방의 크기는 이 유방 기능을 하는 유방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이 주변에 지방의 양과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유방암은 이 지방에 생기는 게 아니라 유방 기능을 하는 유방 조직에 생기기 때문에 이 유방 기능과 상관없는 지방의 양 때문에 커진 가슴과는 유방암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가슴의 크기와 유방암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관련이 있어요. 체중이 많이 나가면 유방암이 더잘 걸리는 걸까요? 요거는 좀 관련이 있는데 되게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이 가슴에 지방 조직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가슴이 크죠. 그래가지고 같이 엮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 우리 몸의 지방은 여성 호르몬의 에스트로겐과 뭐 인슐린 또 IGF-1 등 여러 요소에 작용을 해가지고 유방암을 일으켜요. 뭐 평균적으로 몸무게가 1kg 늘 때마다 유방암의 발생 확률이 1% 정도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유방이 계속 아픈데 유방암이 발생한 건가요? 아니면 다시 재발한 건가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죠. 유방 통증과 유방암과는 특별히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70%의 여성이 유방 불편감을 호소하시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브래저가 적절치 않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브래저 크기가 작다거나 크다거나 아니면 맞지 않는 브래저를 착용해서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피부 감각신경에 일시적인 이상, 뭐 생리주기나 전신 상태 때문에 발생하고 근육통 또는 관절통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방 통증과 유방암과는 큰 관련이 없지만 만약에 통증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자기 크기에 맞는 편한 브래저 속옷을 착용하시고 또 스트레칭이라든가 여러 운동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모유수유, 출산, 피임약, 여성 호르몬제, 이것도 유방과 관련이 있죠. 제가 시간상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성 호르몬, 그중에 대표적인 에스트로겐은 성장기 유방의 발달과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또 생리 주기와도 관련 있고,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높은 생리 14일 후에는 유방 세포가 많이 커졌다가, 이제 생리 직전에, 아니죠. 생리가 끝나고 난 그때 또 유방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트로겐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에, 유방 조직이 유방 세포가 자연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유방암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평생 동안에 에스트로겐에 얼마나 노출됐느냐에 따라서 유방암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초경이 빠르다거나 폐경이 늦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트로겐 노출되는 기간이 길고 이런 경우에는 유방암 확률이 높죠. 근데 이제 20세 전에 아이를 낳았다거나 아이를 여러 명을 낳았다거나 모유수유를 한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기간이 줄기 때문에 유방암의 발생 위험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폐경 후 호르몬 대체 요법이라든가 피임약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유방암을 발생시키는 약제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약제가 발전하고 그러면서 유방암과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찌됐든 여성 호르몬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호르몬 대체 요법을 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유방 검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방암 치료 후에 회는 언제 먹나요? 물어보시는데 이 항암 치료 중에는 나름식으로 인한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회를 절대 드시면 안 되지만 항암 치료가 끝난 후에는 아니면 항암 치료를 하지 않거나 그런 분들은 방사선 치료, 항호르몬 치료와 상관없이 나름식, 예방접종, 뭐 치과 치료, 일상적인 약 복용이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안 써야 하나요? 많이 물어보시죠. 평생 동안 팔도 쓰면 안 되고 움직이면 안 되고 일상생활도 못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림프부종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수술 아까 배소영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겨드랑이 수술을 하게 되면 이쪽에는 림프관이 막히거나 파괴돼서 이 팔이 붓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 연구에서는 그쪽 팔에 주사를 맞는다거나 혈압을 잰다거나 비행기를 타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고 오히려 이 염증하고는 큰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치면 안 돼요. 그 수술한 쪽 팔이 다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염증과 과체중은 확실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 연구에서는 수술한 쪽 팔로 수영을 한다거나 뭐 헬스장에서 근육 운동을 한다거나 요가, 에어로빅 이런 것들을 해도 전혀 림프부종과는 관련이 없으니 일상생활과 운동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받은 쪽 팔에서 피를 뽑거나 혈압을 재는 일은 큰 상관 없지만 굳이 그쪽으로 피를 뽑거나 해서 상처가 난다거나 염증이 생기는 일을 피해야죠. 또 운동은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과도하게 운동을 하는 것은 조심하고 체중 증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코멘트는 유방암에 특효 식품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수술 한쪽 팔이나 수술 부위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외에 특별히 뭐 주의할 사항은 없고 음식을 골고루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유방암 예방이라든가 재발 방지를 위한 최고의 건강 관리입니다. 네, 네, 제가 교수님 준 유익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어느 분들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해 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어느 분들 질문을 좀 보고요.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하여튼 순서대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먼저 먼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천연 에스트로겐이 함유된 식품의 과도한 섭취란 어느 수준을 의미하나요? 일상적인
일상적인 섭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매일 콩밥을 먹는다거나 매일 두유를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과도한이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해도 좀 아주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에 콩한 푸대를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석류 한 푸대를 짜서 액을 만든다거나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시는 거는 뭐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암은 당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밀가루, 설탕, 흰쌀밥은 어떻습니까? 먼저 암은 당을 좋아하죠. 암은 당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암은 굉장히 급속히 성장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당을 포함한 뭐 산소라든가 여러 가지 영양소를 굉장히 많이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탕을 먹는다고 해서 암이 갑자기 확 자란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흡수한 그런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이제 많이 뺏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밀가루, 설탕, 흰쌀밥 드셔도 상관없어요. 드셔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체중 증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뭐 라면을 먹는다거나 빵을 드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좋아하셔서 살이 찌게 되는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암 재발이라든가 암 발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가리시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골고루 드시고 적정 체중만 유지하시면은 좋아하는 음식은 뭐 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병원에서 저지방으로 먹으라던데 꼭 저지방 우유로 마셔야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저지방이 더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지방이나 일반 우유나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은 똑같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지방이 적은 우유를 먹게 되면 이제 체중이 증가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이왕이면 칼로리가 낮은 우유를 권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들은 제가 좀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고주파 온열 암 치료, 그리고 유방암의 산소주사. 이런 것들은, 사실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히 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가 불분명한 것들은 권하지 않고, 효과가 확실한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항호르몬 치료,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 등을 권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타목시펜을 복용하게 되면, 타목시펜은, 유방에서는 여성 호르몬의 기능을 막지만 자궁에서는 이제 여성 호르몬으로 작용해서 자궁 내막 거의 대부분의 타목시펜 복용하시는 분들이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건 병원마다 약간 또 다르고 하는 분들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 관계로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분들께 응원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시고 또 그런 두려움이나 절박함을 이용해서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여러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충제를 상술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들은 실은 큰 의미가 없고, 어느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골고루 잘 드시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 이대로 잘 따라서 계속 건강 유지하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